20년 전이네요. 그때 그 과학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곳에 왔었습니다. 그리고 취재를 했는데요. 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. 이게 내가 쓸 게 아니구나. 나의 역량 밖의 일이구나. 그렇게 이제 거의 포기를 해가던 순간에 이광연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생각을 했죠. 아, 이분을 딱 잡고 쪽쪽 뽑으면 뭔가 될 것도 같다. 그래서 이제 과감히 드라마 카이스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광연 교수님뿐 아니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다른 교수님들 또 다른 학생분들을 만나서 문어발처럼 붙어서 1년 넘짓 드라마 카이스트를 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성공해봤던 선 경험자로서 이 카이스트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새로 총장님이 되신 이광영 총장님을 딱 잡고 이게 좀 재미있게 이게 신나 보이는 거를 하면 이게 신날 거다 이러면 다 내주십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그 취임 기간 동안에 알뜰하게 뽑아드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아마 카이스트는 반드시 MIT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. 20년 전 그때처럼 늘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축하드립니다.